그 어머니가 좋아하던 성경이나 찬송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늘 불렀던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어머니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어머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항상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참 우리가 사람은 그렇답니다. 예.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몸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렇죠. 어머니 몸속에서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희생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밖에 나와서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먹고 사랑받고 살고,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의 그 남겨주신 기도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람은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늘 보고 싶고 또 그립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좋아했는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드니까 며느리 모시니까 딸 집에 가 있겠다고 우리 누님들이 모셨어요. 누님이 모셨는데 그 누님이 모시니까 제 집 사람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비도 많이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고모들한테도 잘해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명절에 와서 용돈 주는 거 말고 별도로 명절에 300만 원을 따로 드렸어요. 300만 원을. 그럼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집안 동생이 와서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한약 한지 뭐라 그래서 먹었다. 그 얼마인데요? 70만 원이라 그러네. 그 돈 보내드릴까요? 응, 보내줘. 아니, 일반 용돈도 있고 300만 원도 드렸고 엊그저께. 근데 돈을 또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딸들 돈 다 준다 이야. 우리 어머니가 딸들을 돈 줄 뿐이 아니에요. 딸들 뺏으면 뺏었지.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가에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라도 내가 장로님 외에는 없는 거야. 자식이 내가 죽으면은 돈을 좀 안 되니까 내가 미리 돈을 좀 드렸죠. 우리 집사람 몰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몇 억은 있을 것 같은데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이상해가지고 그 뒤에 와서 이제 그 뒤에 오길래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 씨 돈이 없어. 내가 돈 한 몇 억 따로 또 드릴까? 그러니까 돈이 있대.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이 있대. 10억이. 근데 10억이 있는데 두 달 후에 1억을 더 탄대, 적금을. 11억이 된대. 그러면은 그 서지 며느리한테 약값 이런 거 한약 뭐 왜 뭘 달라 그래? 어? 이랬더니만은 적금을 보여야 된대. 그 돈을 왜 모아? 이랬더니만은 텔레비에 맨날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고 사업하다가 부도 난 거지. 사업하다 보니까 내가 11억을 모아놨으니까 한 100만 불 되니까 혹시 부도 나면은 애미는 알아서 살 거니까 가고. 가가지고 미국 가서 일단 미국 가서 살아라고. 아들이 부도나면 80이 넘은 노인 내가 아들 부도나면은 돈 모아주겠다고 쓰지도 않고 돌아가시니까 11억이 있더라고. 평생 모은 거야.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쓰시고 쓰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 거야. 어머니는 평생 어머니야. 예. 예? 어머니 사 나는 그래서 장로님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릴 여유도 없이 돌아갔었어요. 진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돌아가셨는데. 몇 살에 면세 얼마에 돌아가셨어요? 60 한갑을 아, 예. 뭐 몇 달 두시고 진짜 안타깝으시겠네.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그렇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장로님 감동을 내가 받은 거는 결혼할 때도 장로님이 예. 예. 여러 신부 그때 경희대학 나오시고 예. 예. 포천에 입사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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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감으로 그때 예. 괜찮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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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결혼은 이쁜 여자하고 해야 되겠다. 인물이 이뻐야 되겠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봤어요. 어머니가 예쁘니까. 인물은 이뻐야 되겠다. 인물은. 우리 어머니도 예뻐서. 인물이 예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직장이 선생님밖에 되겠습니까? 선생님 중에 이쁜 여자 고르는 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을 구한다 그러면 저 새끼 돈 밝힌다 이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말은 못해요. 근데 그 만나가지고 선생님 말이 안 만났죠. 왜냐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안 살면은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젊은 애 데려주면 걔하고 사암하느라고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림을 살면은 지금까지 살던 살림을 딱 며느리한테 맡기는 순간에 그 허전함, 외로움, 그 공상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바쁘게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면은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 선생님 중에 예쁜 거 곤론하고 좌우지간에 있어 난 손도 여러 번 보고 욕도 많이 먹고